만약 지구에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비는 지구의 물순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. 증발구름 강수, 지하수 충전. 비가 사라지는 순간 이 순환은 끊기고 지하수와 강호수는 점차 말라갑니다. 지구의 70%가 물이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는 1%도 안 되죠. 이마저도 빠르게 고갈됩니다. 전 세계 농업의 약 80%는 빗물 농업에 의존합니다. 관계시설이 있는 지역조차 결국 수원 고갈로 멈춰서고 밀쌀, 옥수수 같은 주식 작물 생산은 급감합니다. 이로 인해 식량 가격 폭등과 대규모 기근이 현실화됩니다. 비가 없는 세상에서 열대우림은 몇 년 안에 황폐화됩니다. 강이 사라지면 물고기 종은 절멸하고 습지와 초원은 사라져 수많은 동식물이 연쇄적으로 멸종합니다. 결국 산소 생산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대기질 자체가 바뀝니다. 비는 단순히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지구의 열 균형 장치 역할을 합니다. 비가 증발하면서 주변을 식히고 기후를 안정화시키죠. 비가 사라진다면 대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지구는 화성처럼 건조하고 폭풍이 가득한 행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도시는 깨진 아스팔트 위에서 물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사람들은 비 대신 바닷물을 정화하거나 대기 중 수분을 인공적으로 추출하며 연명할 것입니다. 하지만 기술로 모든 인류를 구하기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. 비 없는 세상, 그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시계가 멈추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